NX 2,540원에 10%입니다. 진단 부탁드립니다. 라고 하셨는데요. 자, 지금 2,415원입니다. 매수가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, 뭐 건설주들이 오르면서 이런 이제 가구 쪽도 함께 잘 올랐어요. 이 종목도 많이 조정을 받지도 않았네요. 전문가님 또 다시 올라오고 있고, 흐름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? 네, 일단 지난번에 이제 뭐 정책 수혜주 측면으로 좀 올라왔죠. 이제 서울시장님께서 이제 뭐 재개발 뭐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, 요즘에 가구 주문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런 그 요즘에 좀 이사철이기도 해가지고요. 가구 주문도 굉장히 많고, 그다음에 뭐 재개발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길게 좀 테마가 좀 이어지고 있는 이제 업종 중에 하나죠. 근데 그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 매수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. 정말 내가 요즘에 가구주 뭐 재개발 이슈 나오면은 가구주 좋을 것 같은데 가구주 아직 안 오르는 것 같으니까, 아니면 조금 요즘에 거래량 들어오니까 미리 한번 사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가격대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한 1,500원 미만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. 1,500원 미만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, 이제 한번 쭉 올라와서 이 중간에는 진짜 매수하는 거에 단기적으로 쫓아갈 수 있는 금면들이었고, 좀 많이 빠졌을 때 한 1,800원, 1,700원 이때는 한번 테마 좋았는데 기술적으로 많이 눌렸고 지지 라인도 받쳐주고 있으니까 반등 한번 나올 수 있겠다. 테마 아직 안 끝났으니까 반등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매수할 수 있어요. 이제 쭉 올라갔고 좀 다시 빠지는데 2,500원 현재 측면은요. 정말 지금 내가 딱 바랄 게 갑자기 또 예전에 기대감을 이어줄 수 있을 만큼 강한 뉴스가 하나 나와줘야지만 상승을 더 나올 수 있는, 이 앞에 뭐 2,600원, 2,700원 넘어서 더 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잖아요. NX가 실제로 요즘 가구 판매가 많다고 하지만은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,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르기 위해서는 그 기대를 뛰어넘는 추가적인 뉴스가 나와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. 다행히 지금 흐름이 죽진 않아가지고요. 뭐 매수가까지는 이제 언제든지 좀 회복이 좀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은데, 문제는 수익 내긴 좀 어려울 거예요. 한 2,600원 정도만 좀 정리를 좀 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근데 또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뉴스가 하루하루 안 나올 때마다 힘이 약해져요. 그러면은 지금 뭐 하루 다음 주 내에 뭐 2,500원, 2,6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다행이겠지만은 만약에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매수가가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 그 다음 주 가격 정도에는 다음 주에 뭐 얼마에 좀 종착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좀 안 넘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가격적으로는 2,300원 미만까지 내려가는데 홀딩하고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힘들 거예요. 그래서 2,300원 정도면은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NX 아무래도 기대감이 오르는 종목들은 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의견과 함께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. 자,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유튜브입니다. 스카이님께서 화승 RNA 6,200원에 10% 대응 방법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. 자, 지금은 5,960원입니다. 이 종목도 시세가 나오고 있진 않네요. 좀 부진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, 전문가님? 네, 일단 화승 RNA도 업종의 자동차 부품이죠. 네. 뭐 차량 경량화 관련 이슈 얘기 나오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 현대차 기아차 이제 오르고, 그다음에 뭐 만도, 현대 위아버, 현대 모비스 이제 이런까지 오르고,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줘야 될 게 2차 벤더. 이제 여기가 이제 2차 벤더예요. 2차 벤더 이제 업종들이 올라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뭐 2%, 3%대 좀 상승이 좀 나오지만은 최근의 흐름을 딱 봤을 때 아직까지 뭐 거래가 실리거나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, 지금 화승 RNA를 접근하는 마인드도 기아차, 뭐 현대 모비스, 현대 위아 이런 거 오르니까 다음 주면은 여기까지도 확 상승세가 좀 같이 이어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오려면은 다음 주까지 자동차 업종들 업종이 좀 더 이슈를 좀 받아야 되고, 그 다음에 뭐 화승 RNA는 뭐 2차 밴더 중에 내에서도 조금 거래가 원래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명을 좀 안 맞는 종목 중에 하나여가지고, 뭐 관련된 뭐 자동차 부품주들 뭐 지금 단위 뭐 딱 콕 집어서 얘기하기엔 좀 어렵지만은 오늘 뭐 다음 주 좀 넘어가는데 상승률 상위 종목에 자동차 업종들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. 한 1등부터 한 30등 봤는데 자동차 업종들이 좀 많다라고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단 홀딩해서 기다려 보시고요. 안 보이면은 일단 저는 6,000원 정도 내외, 6,000원 밑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은
잠깐 정리를 하셨다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고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을 매수가인 것 같아요. 6,200원이셔가지고 한 3-4% 손절을 해도 나중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에서 잡을 수 있는 뭐 가격이니까 일단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.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다음 주에 갑자기 이제 자동차 딱 좋아가지고 반등 쭉쭉 나온다라고 생각이 딱 그 흐름들이 보여지면요. 일단 저는 한 7,000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뭐 가장 안 좋은 점은 이 회사가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 만약 제때 철회하지 못하면은 많이 물릴 수가 있어요.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손절이니까 그것만 뭐 염두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주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의 자동차주들이 배치가 되기 시작하면 7,000원까지 볼 수 있다고 하셨지만 만약에 좀 그렇지가 못하다면 손절가를 잘 지키셔야 된다.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문자입니다. 3788님께서 DNT 매입 단가는 8,834원에 비중은 40%입니다. 많이 떨어졌는데 반등이 올까요? 손실이 크네요. 라고 하셨는데요. 지금 6,940원입니다. 종목은 올 한 해 내내 부진하네요. 전문가님. 반도체 관련주기도 하고 2차전지 쪽도 엮여있네요. 근데 왜 이렇게 흐름이 안 좋을까요? 네, 일단은 2차전지 반도체 다 흐름이 안 좋아서 그게 제일 크고요. 맞아요.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질문을 잘 주신 것 같아요. 가장 아쉬운 거는 매수가도 매수가지만 비중이 일단 제일 아쉬운 건데 저는 사실 비중이 지금 40%만 아니고 한 30%, 20% 되었으면은 저는 지금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을 정도로 괜찮아요. 근데 지금 비중이 40%면은 사실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. 일단 추가 매수는 없이 반등이 나오면요. 한 7,500원, 600원 정도? 7,500원, 600원 정도면 잠깐 비중을 좀 줄여둬 보세요. 뭐 이거를 앞으로 계속 손절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주가가 여기서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가가 요즘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오르면서도 저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근데 좀 매수가도 저렴한 편이 아니라서 저항을 계속 맞다 보면은 지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7,500원, 600원, 700원? 7,000원 중후반대 있잖아요. 이때는 좀 비중을 좀 줄여두셨다가 한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좀 조정 나오면은 뭐 7,000원 초반까지 다시 내려오면 또 다시 사고 이거를 몇 번만 반복해도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써요. 그래가지고 DNT는 제가 봤을 때는 한 60%, 70% 확률로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 제가 지금 뭐 60, 70% 확률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제가 뭐 2주 전에 저희 그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린 그 계산법이 있어요. 거기서도 지금 딱 그때 뭐 교보제로 써도 될 정도로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한 60, 70% 확률 한번 믿어보시고요. 주식은 항상 100%가 없기 때문에 한 70% 확률 믿어보시고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 할 수도 있지만은 시청자님의 매수가 비중이 현재 많으니까 일단 추가 매수 없이 한 7,700원 분할 매도하고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7,800원 정도에서 분할 매도 들어가는 게 좋겠다 권유를 해드렸습니다. 자, 다음 상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문자입니다. 이오사님께서 우리 시청자님의 질문을 하셨네요. 전문가님, 호텔신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? 라고 하셨거든요. 호텔신라가 정말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. 전문가님, 이제 만 원은 아쉽게 뚫지는 못하고 지금 이제 9만 원 후반권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매수하는 거 어때요, 전문가님? 네, 호텔신라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게 호텔신라도 분명히 뭐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만은 일단 저항도 지금 많이 좀 물려 있는 구간이고 전고점에 딱 지금 물려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뭐 코로나가 풀렸을 때 뭔가 지금 당장 뭐 실적 때문에 더 급등한다라고 나오기 흐름은 조금 어려워서 조금 더 시장과 가까운 종목을 좀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예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. 호텔신라 지금도 관점 변화가 없습니다. 지난번에 전고점이라고 했던 그 부분을 딱 거기까지 오고 멈춰버렸어요. 그때 말씀드렸던 게 아마 한 94,000원, 3,000원이었을 텐데 한 4-5%밖에 못 올라오고 또 멈춰버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매수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. 10만 원을 완전히 뚫어버리거나 아니면 9만 원까지 눌리거나 그러면 매수 기회가 와요.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앞에 뭐 저희가 뭐 주식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저항선, 지지선 얘기를 하잖아요. 저항이 뭐고 지지가 뭐냐면은 지지는 결국은 이 앞서서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거기서 주식을 많이 샀기 때문에 주식이 거기까지 다시 빠지게 되면은 내 평균 단가를 지키기 위해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옵니다. 다시 들어오고. 저항은 뭐냐면은 거꾸로 내가 거기서 물려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물린 사람들이 빨리 나가려고 하잖아요. 지금 시청자님들만 생각을 해봐도
원금까지 올 수 있을까요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. 원금 오면 빨리 빠져나간다는 물량이 나니까 주식은 올라오면 항상 파는 사람들이 있다 했잖아요. 파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주가 다시 밀려요. 지금 호텔 신라가 지금 딱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하고 높은 지점. 여기서 뭐 10만 원 뚫어버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10만 원 뚫어버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9만 8천 원에 매수하나 10만 2천 원에 매수하나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10만 원을 뚫고 나서 10만 원 위에 잘 지켜주면은 그때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게 아니다. 빠진다. 전문가님 빠져요. 라고 하면은 한 8만 9천 원, 9만 원대에서 진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0만 원 뚫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예 뚫어버린 다음에 매수를 하거나 9만 원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다. 지금은 상당히 애매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유튜브 빈센조님께서 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펜 옵션 7,480원의 비중은 15% 상담 부탁드립니다. 평단 높게 들어가서 걱정이네요 라고 하셨는데요. 자, 펜오션 지금 6,930원입니다. 단가가 조금 높긴 한데 일단 뭐 계속해서 BDI 지수도 올라가고 있긴 하고 펜오션은 어떻게 보세요, 전문가님? 네, 제가 상담을 할 때 항상 시청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하려고 제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종목을 그대로 좀 상황을 좀 붙여서 좀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. 펜오션을 좀 설명을 드릴 때 방금 말씀드린 이제 호텔 신라랑 좀 엮어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. 아까 호텔 신라가 제가 뭐 전고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뚫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. 펜오션 같은 경우 보면요. 이 앞서서 상승하기 전에 이 한 3월 달쯤 보면요. 전고점까지 한번 왔다가 결국은 눌리고 나서 한 천 원 정도 빠지고 나니까 다시 이제 올라오고 흐름 보여지고요. 다시 전고점까지 오니까 다시 또 눌리고 오히려 이번에 상승 나와서 전고점을 뚫어버린 상승이 나오고 나니까 다시 전고점까지 눌려버려요. 호텔 신라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에 사는 거예요. 호텔 신라 입장에서는. 펜오션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면은 이런 타이밍에 들어가야 물려도 덜 물리고 수익이 나도 많이 나요. 위에서 지금 7,450원이면은 아까 호텔 신라 매수하신 분이랑 같은 매수 타점이 돼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, 펜오션 같은 경우는 뭐 업황이 일단 좋잖아요.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대감으로 오른 뭐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니고 아까 NX는 제가 기대감으로 오른 거라 했잖아요. 근데 펜오션은 기대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발틱해운 지수나 이런 벌크에 대한 수주가 많기 때문에 업황이 좋고 실적도 괜찮아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좀 길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지금은 좀 눌렸을 때 매수를 한다 그러면 지금이 좋아요. 그래서 저는 뭐 7,450원이면은 80원이면은 매수가가 좀 높은 편이라서 차라리 지금 정도 뭐 비중이 많지 않으시면은 지금 정도는 좀 추가 매수 좀 해보시고 오히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전고점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전고점이에요. 7,500원 정도 되면은 다시 비중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좀 이어주시면은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들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비중이 많지 않으시다면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. 또 호텔신라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은데요.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유튜브 누이두리님께서 예스24 18,034원에 10% 말씀을 하셨는데요. 자, 지금 13,100원입니다. 꽤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신 구간이네요. 18,034원이면은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, 전문가님? 이게 무상증자가 지금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. 무상증자가 들어가서 저도 무상증자 보니까 오늘 이제 권리락이 나왔고요. 무상증자 내용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한 주당 뭐 0.45라서 아마 한 3분의 1 정도 빼면은 지금 크게 차이는 안 나실 것 같아요. 무상증자 나온 내용. 그러면은 예스24는 상담을 이제 어떻게 좀 해드릴 거냐면은 지금 이 종목을 최대한 잘 처리하는 방법 중요하겠지만은 무상증자가 나왔을 때 사람들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 무상증자를 받는 게 좋은가요? 안 받는 게 좋은가요? 아니면 받을 때까지 기다릴까요? 아니면 지금 걸 팔아버릴까요?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. 저는 딱 항상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그것을 노려서 이익을 볼 수는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려요. 무상증자를 노려서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무상증자가 뉴스가 나왔어요. 그래서 급등했어요. 이거는 그 투자자분들이 이익을 보는 게 맞는데 무상증자가 나오면은 앞으로 주가가
일단 권리락이 나오고 그다음에 권리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권리 확정이 되면은 나중에 신주를 교부를 받는데 이 신주를 또 언제 팔지 이거를 시기를 결정하는 게 사실 투자자분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제외해 두시고 지금 18,034원이지만은 저는 오늘 권리락 나왔는데 주가가 크게 급등은 하고 급등 나오고 있지만은 뭐 20% 30% 가는 급등이 나오고 있진 않잖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중들은 정리를 좀 하시고 나중에 이제 날짜가 신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? 신주가 이제 6월 23일 날 나온다고 하는데 6월 23일 날 신주를 가지고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았구나. 내가 그때 평당가가 액면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? 액면가로 이제 가서 플러스가 또 엄청 커 보일 거예요. 또 거기서 뭐 설레하지 마시고 여기서 18,000원에서 주당 5,000원씩 손실 보고 계시는 거니까 그 신주 받은 걸로 주당 5,000원 이상씩 수익을 내면 돼요. 주당 만 원씩은 수익 내야 될 겁니다. 그런 식으로 되면은 충분히 수익 볼 수도 있고 손실 볼 수도 있고 지금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지만은 S24 같은 경우는 일단 권리락 나왔고 지금 전고점에서 저항 받고 있으니까 저는 신주 받기 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차라리 지금 정리를 하시고 지금 여기서 뭐 주당 손실 받다고 슬퍼하지 마시고요. 나중에 6월 23일 날 어느 정도 복구 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S24 또 무상증자와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.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유튜브 문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7554님께서 카스 5,720원 비중 10% 부탁드립니다. 라고 하셨는데요. 오늘 아마 잡지 않으셨을까 싶어요. 이게 지금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서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. 카스 어떻게 보세요, 전문가님? 네, 이게 어렵네요. 어렵죠. 네, 테마주라서. 네, 이게 일단 정치 테마주 성격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예전에 보면은 뭐 횡령 배임과 관련된 뭐 뉴스들도 좀 있었고,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계속 급등을 하고, 근데 계속 급등을 하는데 시청자님은 손실이에요.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 주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. 다른 분들이 봤을 때, 와, 이 주식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겠다, 부럽다라고 하지만은, 결국은 지금은 이런 종목도 손실을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시청자님도 무시할 수 없는 벌써 5에서 6% 가까이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. 이게 그래서 상승하고 있을 때 따라가야 될 종목이 있고 안 따라가야 될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. 따라가려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이런 자리에서는 따라가 볼만 해요. 이 자리도 예전에 과거를 좀 돌려서 한 이때로 돌아가 보면은 주가가 되게 높잖아요. 아, 여기서 따라 들어가면 되게 무섭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전고점을 확실하게 뚫어버리고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주가 수익이 빨리 날 수도 있는 건 맞거든요. 지금은 그 구간도 아니에요. 뭐 되게 강했던 저항을 뚫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한번 바닥을 다져주고 다시 상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는 되게 무리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들고요.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사람 실수할 수 있잖아요. 실수를 했어요. 그럼 이제 이 실수를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냐면은 실수를 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고요. 오늘 매수를 했을 때 내 감정은 여기서부터 계속 갈 거다라는 감정에 이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. 그럼 오늘 안 가잖아요. 오늘 안 가면은 종가에는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. 오늘 종가에 정리 안 하신다는 것은 다음 주에는 가겠지라는 거 거기 되거든요. 다음 주에는 가겠지 하면 오늘 종가 보고 다음 주에 매수했으면 됐어요.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. 오늘 쭉 갈 거라는 시점으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종가를 안 넘기고 수익이든 손실이든 오늘 종가에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진짜 욕심과의 싸움이라는 말 어제도 드렸지만 오늘도 또 한 번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종가에서는 종가 나오는 게 좋겠다. 그 전까지는 그러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.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번에도 문자입니다. 6951님께서 SK하이닉스 50% 134,500원입니다. 꼭 상담해주세요 이라고 하셨는데요. 지금 12만 6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. 하이닉스는 그래도 한 11만 5천 원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또 전문가님 반도체주를 좋게 보고 있기도 해서 이런 큰 종목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, 전문가님? 저는 뭐 SK하이닉스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. 갔으면 좋겠어요. 네, 갔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를 그렇죠. 위해서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.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항상 올라가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안 좋으면은 장 자체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을 확률이 더 커요. 이제 그런 측면이고 아까도 뭐 제가 기술주 얘기는 제가 닥터스탕 나와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일 것 같아요.
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어차피 하루 이틀 보고 매수하신 거 아니시잖아요. 뭐 정말 나는 SK 하이닉스 나중에 뭐 15만원, 16만원, 17만원, 뭐 18만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으셨을 거고, 그게 뭐 한 달, 두 달 안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을 테니까 기존 관점 그대로 좀 유지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대신에 다음부터는 그 매수가도 매수가를 뭐 크게 신경 쓰진 않더라도 비중을 한번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오늘은 이따 공략주 말씀드릴 때 이 비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덧붙여 드릴 테니까요.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지금은 좀 가져가 보시고요. 대신에 14만 5천 원쯤 오면요, 전고점이니까 비중 축소 그때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